가방이고요. 오늘은 요 자이언트한 가방인데 이번에는 그 밍크 버전이거든요. 오늘은 요 가방을 들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은 포케를 주문을 했고요. 소스는 참깨 간장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안 보이네요. 오늘도 현미밥에 오리 토핑으로 주문을 했고요. 요거는 단호박 크림 수프. 요거는 찬딸기차 시원하게 타서 준비를 했습니다.
와, 순간 이거 바퀴벌레인 줄 알았어요. 짜잔. 요 귀여운 택배는 치유백화점 택배고요. 귀여운 포장지 속에는 아트픽추라는 요 글리터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이제 컬러 두 가지 컬러이고, 요거는 이제 흰색 검정 기본 컬러예요. 이제 매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자를 썼고요. 이렇게 회색에 이런 핑크 조합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제 오른손 셀프 네일을 하려고 지금 오프랑 케어까지 다 해둔 상태고요. 지금 제가 너무 바르고 싶은 컬러는 요두 가지 제품이에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요 오트네일 베이지 색상을 진짜 너무 예쁘게 넣어서 이거를 너무 바르고 싶은데 지금 빈티지 필름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오트넷 베이지를 전체 바르냐 아니면 요 빈티지 필름을 톤으로 이렇게 5개 바를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고민 중이어서 베이스 바르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베이스 바르기 전에 캐치미 필오프 베이스젤을 사용해서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베이스까지 다 발랐는데요. 지금 예약이 좀 변동되는 바람에 오래 할 시간은 좀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충 추려본 게요 컬러랑 요 애쉬 그레이 컬러를 한번 발라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라보고 파츠는 시간 되면 붙여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진비에서 두 가지 신상 컬러가 들어왔습니다. 짜잔! 이렇게 두 제품이 들어왔는데요. 요 앞에 보이는 제품은 이제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투명 벨벳제 시리즈인 아이비 뮬리이고요. 뒤에 있는 컬러젤은 보라색 시리즈인 요쏘 베리예요.
11월 달 이달의 아트는 이 각도로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캔디스톤 아트노트예요. 대충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흐린 기억이랑 말린 제비꽃 컬러를 섞었는데 확실히 화이트 시럽 젤은 아니라서 요런 느낌이고요. 이번엔 화이트 시럽 젤로 한 거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시럽 젤은 요런 느낌이에요. 두 느낌을 비교하면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 하나가 완성이 되었고요. 다른 디자인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11월 이달의 아트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트는 심플하지만 신상 제품들을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고객님들을 위해서 만들어봤어요. 큰 아트 없이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데일리 네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아트는 첫 번째 디자인보다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빈티지 필름으로 마블을 하고 그에 어울리는 파츠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아트는 진비 뮬리젤로 아크네스트 체크 아트를 만들어 봤어요. 투명하게 비치는 벨벳 젤이라 탁하지 않게 완성이 되었고요. 찰떡댐 글리터로 포인트를 주고 디어마이 베어 파츠로 완성했어요. 네 번째 아트는 연말 맞이 화려한 뉘앙스 아트를 준비했는데요. 뉘앙스 아트에 맞게 뉘앙스2 컬렉션을 이용하고 앤틱 로얄 파츠로 완성한 디자인입니다.